반갑습니다. 예, 좋은 시간 또 갖게 됐네요. 예. 변화 좋아하세요? 차별화되는 거 좋아하세요? 네. 예, 좋긴 한데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죠. 네.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. 저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게 참 힘들고요. 그건 내 것이 꼭 아닌 것만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건 내 일이 아닌데. 누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. 이거 아니야.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빨리 포기합니다. 포기하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어. 그럼 뭐 하냐면 손 벌려요. 도와주세요. 도와줘. 이게 다른 분들하고 저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얻어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많아요.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손을 벌렸다가 못 얻으면 죽음이래요. 너무 힘들대요. 근데 저는 얻어먹는데 귀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.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승부를 걸어본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먹었지 뭐 이런 생활이 되더라고요.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러냐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왔다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제 아내 만나서 야간 공부까지 마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제안한 게 있었죠. 여보, 이제 우리 벌어 먹여 살려. 근데 제 수중에 돈을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어요. 뭔가 어디 매장을 차리고 뭔가 만들어가고 뭔가 팔아야 되면 대개가 한 4천에서 한 7천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런데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뭔가 대출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거리가 없어요. 저 담보해 주세요. 누가 담보합니까? 청소밖에 안 시키겠지만 그렇게 해서 200만 원밖에 없는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길거리에 또 나가야 돼요. 길거리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떡볶이, 오뎅, 순대 이런 건 가능해요.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찾고 찾았던 게 토스트 판매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좀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차를 구매하려니까 너무 없어요. 찾고 보니까 그 폐차 직전에 있는 거 있죠. 그것을 구매하는데 230만 원. 30만 원 누가 또 도와줬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구매해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꾸려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계속 걸립니다.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당신, 우리도 지금 장사한데 죽겠는데 당신 여기서 하면 안 돼. 단 데로 가. 쫓아내요. 쫓겨나갑니다. 저를 반겨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. 저는 용기를 가졌거든요. 이거 하면 되겠다. 이 정도면 되겠지. 그러고 나왔어요.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문제가 걸립니다. 구청 단속반들이 와서 저의 모든 걸 다 쓸어가면 벌금 물고 와야 돼요. 경찰이 와가지고 저의 모든 걸 적어갑니다. 그럼 법원 직결로 넘어가요.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?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간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됐어요. 이래서 그냥 들어가는구나. 저도 그런 마음이 매일같이 여러 번 와요.